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딱 경계에 서 있는 개띠들.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든 꾸려가. 어떻게든 진행은 돼. 근데 20대의 개띠들. 인복이 있어요. 인복이 있어서 희한하게 일이 풀리고. 그놈의 인복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다. 그리고 30대의 개띠들 정말 밥 먹고 사는 게 용할 정도로 턱걸이. 또 40대의 개띠들 몸에 칼 안 대면 다행이지. 몸에 그럼 좀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. 몸에 칼 대면 건강. 그리고 이제 60대 넘어서 70대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우리 엄마 아빠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. 건강은 지키셔야 되죠. 뭘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지. 자손들한테 스트레스 받지. 아빠 엄마가 같이 살고 계시면 두 분이 싸우지. 부부간에도 합이 안 들어오지. 살고 계시는 게 용할 정도로 딱 턱걸이. 그러면은 이 개띠분들이 좀 선생님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턱걸이 같은 운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좀 좋을까요? 그래도 인간뽀? 그나마 난 게 20대 애들. 20대 청춘들.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개띠를 가지신 분 중에 20대가 제일 낫죠. 27세 되시는 분들은 이 나이면은 예를 들어 뭐 졸업을 하고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을 하면은 한 27세, 26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7세 되시는 이 개띠분들은 좀 취업운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나마 운 좋은 달생들이 3월달이에요. 좀 요즘에는 알바도 괜찮아요. 알바도 제가 알기로는 월급도 세게 주시더라고. 최저임금이라고 해도. 근데 알뜰하게 쓰시면 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. 어찌됐든 내년 수에 들어가면 정월달이라죠. 음력 1월달 지나서 음력 2월달 영동달이라고 하는데 그 달에는 그래도 문이 열려요. 취업하실 분들은 취업하고 뭐 유학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공부로 또 계신 분들은 그렇고 또 요즘에는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. 청년 창업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. 그런 27세 그런 창업을 하실 생각 있는 분들은 5월달 지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음에 39세 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닐 분들이 많은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삐그덕 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? 합이 안 들어오니까 이별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그 나이죠. 근데 또 여자의 39살은 도돌이표라고 보면 돼요. 계속 돌고 돌아 그냥 원만 그리고 있던 그런 운. 오히려 여자의 39살은 밑에 분들하고 결혼하시고 남자의 분들은 말 그대로 연하 그나마 그나마 동갑도 안 돼요. 불안하죠. 고집들이 너무 세. 39살들은 주장이 너무 강해서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져요.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51세 정말 되게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럼 이분들은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할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. 하지마. 3-4개월 뒤에 다시 말아먹고.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. 말리고 싶어. 51세 무조건 남자분들. 여자분들은 좀 틀리지만 남자분들은 절대 사업 금지. 투자도 금지. 여행도 금지. 주식. 절대 하면 안 돼요. 아무것도 하지 마.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지키세요. 지켜야 된다. 내년에는 좀 괜찮나요?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. 운이 좋아지는 역으로. 근데 이게 상반기에는 오히려 안 좋아. 음력 5월 지나서 6월 지나서 악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65세 되신 분들은 좀 자녀 문제 이쪽에 좀 고민도 많아요. 제일 많죠 그게. 네. 그래서 65세인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. 좀 개띠분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유독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있잖아. 우리가 종합세도 1종, 2종, 3종 있잖아요. 그냥 1, 2, 3으로 따진다면 3종 선물세트? 아, 3종 선물세트. 그렇죠. 오히려 3제보다 더 안 좋아. 저는 말리고 싶어요. 특히 51세 사업하시는 분들은
그냥 이게 만약에 요만큼 내 재산 있다면 요만큼 그냥 가지고 지키고 계시면 좋겠어. 딱 보듬고. 올해 운들이 다 이 술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동서남북이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어느 한 곳이 문이 열려서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데 개띠들의 술생들의 동서남북 운을 보면 거의 막혀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자중하시고 월을 계약하지 마시고 그냥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좋다. 그렇게 그냥 무대포로 하시면 분명 손해는 봐요. 만약에 제 유튜브로 이걸 보신다면 그냥 참고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